자,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안녕하세요.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 네, 정말 가을 장마와 태풍이 길었죠. 네, 가을은 계절도 짧고 하루하루가 아쉬운데 일주일을 통으로 날려버렸네요. 젠장. 소사소사 맙소사. 자, 암튼 서론이 길었습니다.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 네,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군요. 까마득한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 이야기였는데, 네, 막상 얼굴을 가려니까 살짝 긴장이 됩니다. 네, 저 미쳤나봐요. 만 명도 아니고 천 명 가지고 이 난리를 피고 있네요. 자,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안녕하세요. 꽝낚시 전문 망둥이 전문가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네, 부족한 실력과 허접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응원 속에 찌리박도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할 수 있게 된 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 재미있는 영상과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얼른 인사를 길게 하고 싶은데 자리를 잡고 빨리 낚시를 시작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진도항에서 우당탕탕 쭈꾸미 낚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00명 구독 기념으로 제가 저에게 선물 하나 구입했는데요. 짜잔! 바이와 크로스 파이어 2000번대 릴입니다. 네, 그동안 무식하게 원투용 5000번대 릴을 끼고 루어 낚시를 하다가 오른팔이 1m나 길어졌었죠. 어디서 이상한 냄새 안 나시나요? 아, 이것은 프로의 냄새? 아, 죄송합니다. 좀 재수없었네요. 네, 오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짜 딱 한 3마리 정도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만 오늘 알고 가면 대성공일 것 같아요. 고기를 잡으러 시방에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진도에 갈까나 이 병에 공기만 넣어가지고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온다나. 아, 정말 슬픈 노래죠. 오늘 저의 운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몇 번 던져봤는데 밑걸림이 조금 있네요. 아, 젠장. 아,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쉽지가 않네요. 예, 그냥 지구의 평화는 어벤져스한테 맡겨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몇 번 던져봤는데 아무 느낌 안 옵니다. 젠장. 예, 포인트를 조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아, 지금 채비 애기를 5개밖에 안 갖고 왔는데 지금 채비 날리는 속도가 LTE급이네요. 젠장. 진도항이라고 쭈꾸미가 막 나오는 게 아니네요. 아, 그리고 조류가 너무 빨라갖고 너무 많이 막 휩쓸려간대요. 아, 젠장. 예, 지금 현지인 말씀이 여기 낮에는 안 나온다는데요. 밤이 되고 저 다리에 불이 켜지면 그때서야 잡힌대요. 아, 젠장. 이거 괜히 개고생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포인트를 옮겼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서도 꽝 칠 것 같아요. 예, 기대하지 마세요. 네, 포인트를 또 옮겼는데요. 아, 쭈꾸미고 나발이고 아, 이거 성질 버릴 것 같아서 못 해먹겠습니다. 젠장. 아, 채비는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아, 젠장. 사람들 피해갖고 포인트 옮겼더니 또 많아졌어요. 아, 젠장. 아, 또 한두 번 던져보고 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루하고 졸리고 힘들고. 아, 미치겠습니다. 아, 그만할까요? 아, 젠장. 네, 여기 좀 전에 삼치 한 마리가 뛰었는데 네, 스푼 달아갖고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젠장. 안 나옵니다. 아이씨, 진짜. 다시 쭈꾸미로 바꿔갖고 포인트를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방송국 놈들 와갖고 뭐 촬영하는데요? 네, 궁금하지만 네, 일단 쭈꾸미가 더 급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포인트를 옮겼는데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 잡히면 네, 오늘 쭈꾸미 낚시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대이씨. 아이, 던지면 나온다는 영흥도에서도 이렇게 쭈꾸미가 안 나오면 쭈꾸미 이거 멸종한 거 아닌가요? 아, 젠장 시대. 아이씨, 또 미끌렸어요. 아이씨. 아이, 쓰레기만 한 무더기 올라오고 에, 비까지 내려요. 아, 젠장 씨. 아, 스트레스 받아 씨. 에, 영흥도까지 힘들게 왔는데 그냥 가기는 거시기하고
망둥이 손맛이라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입질, 입질. 어, 입질. 역시 망둥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 입질 오죠. 아, 역시 생미끼가 짱입니다. 네, 좀 전에 입질이 어마어마했는데 낚싯대에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씨, 젠장. 걷어볼까요? 자, 우리 둥이둥이, 맹둥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 멀리 영흥도까지 와갖고 맹둥이 한 마리 잡았네요. 자, 우리 둥이둥이 맹둥이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살이 통통하게 올랐네요. 예, 좀만 지나면 이제 잡아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가보라. 얏! 그렇지, 그렇지. 역시 맹둥이 전문가답죠. 이번에는 보십시오. 아, 역시 맹둥이 전문가답게 두 마리를 낚았습니다. 대박이죠? 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젠장. 쭈꾸미 한 마리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아, 시댕. 아, 비가 점점 많이 오는데요? 요것만 하고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 젠장. 영흥도까지 와갖고 망댕이 잡고 있고, 아이씨, 젠장. 씨.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씨, 시댕. 네, 여러분. 오늘도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괜히 외계인의 성질만 건드려서 여러분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 같아 정말 죄송하고요. 예, 네, 제가 외계인을 잡을 때까지 당분간 집 밖에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